폭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조치만큼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주민들의 노력 역시 중요한데요. 빗물바지 배수를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 담배꽁초는 여전히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송원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초동 골목 일대, 적지 않은 수의 빗물바지가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낙엽과 작은 쓰레기부터 아무렇게나 버려진 담배꽁초가 눈에 띕니다. 서초구는 올해 장마를 앞두고 청소 인력과 빈도 등을 강화했지만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 투기는 여전합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전화를 한통 받고 왔는데 바로 이 서희초 사거리 서운로 일대에 낙엽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담배꽁초도 보인다.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 7, 8월에 어떤 장마철 대비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달라는 주민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 인근 등에선 담배꽁초 무단 투기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는데 취재를 시작한 지 15분 만에 3명이 적발됐습니다. 지금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매너를 버렸는데 왜 단속을 하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력을 한 20명 넘게 좀 단속되고 있습니다. 빗물바지 청소가 이루어져도 금세 쓰레기가 쌓일 수밖에 없는 현실. 무단 투기를 하지 않는 주민들의 노력과 더불어 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담배를 버리는 분들이 또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담배를 안 버릴 수 있게끔 적극적인 캠페인이라든지 담배를 버릴 수 있는 기구함을 또 설치해 주는 게 또 의무 아닐까. 한편 서울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빗물바지 쓰레기 무단 투기를 자제 요청하는 알림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